자, 아비담마 길라잡이를 읽고 들으며 오늘은 111쪽인데, 이제, 그래, 마음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하고 있겠습니다. 예전에 우리는 마음이란 대상을 아는 것이다.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요 페이지에서는 한번더 이제 마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,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그래, 대상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라 한다. 그래, 이것으로 인해 안다고 해서 마음이라 한다. 단지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마음이다. 이렇게 이제 정의되고 있었습니다. 자, 그래, 이제, 그래서 교재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제 참고해서 제가 이해하자면 이제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그래, 지금부터 이제, 말씀드린 것은 제 생각이고 제 이해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제 무시하고 넘어가도 좋겠습니다. 그래, 이제 여기서 이제, 동영상을 이제 끄시도 되겠습니다. 그래,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. 그래, 이 내용들을, 그래, 이제, 근데 우리가 눈 감았다가 딱 뜨면은, 예를 들어 책상이 보이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눈으로 보아서 아는 마음이 생기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어떤 소리가 쿵 하고 들렸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귀로 들어서 아는 마음이 생겼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전까지 마음들은 다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없겠습니다. 조금 있다가 이제 뭐랄까 아주 맛있는 된장 냄새가 납니다. 그러면 이제, 그래. 코, 그래, 된장 냄새를 맡는 그런 냄새, 그 마음이 일어났고, 딴 마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. 사라졌습니다. 조금 있다가 이제, 그래, 된장을 먹었는데 그 구수한 맛이 맛을 느꼈습니다. 그러면 이제, 그래, 혀로 인해서 아는, 그래, 맛을 느끼는 마음이 일어났고, 딴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, 그래, 벌레가 한 마리 몸에 탁 이제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, 그래, 몸에 대한 감촉, 그걸 이제 아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.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제, 뭐랄까, 그래, 어제 김철수를 만났던 일이 생각났습니다. 그러면 또 이제, 그래, 그래, 고, 김철수를, 그, 김철수를 만난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또딴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말겠습니다. 이와 같이 마음은 단지 이제 그것과 관계된 일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라 하지. 예를 들어, 누가 있어가지고 이제 이런 마음을 일으키도록 시킨다든지, 이런 마음이 사라지도록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걸 마음이 일어나도록 시키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다 되겠습니다. 그래. 그래서 마음은 누가 시켜서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고, 단지, 그래, 이제 대상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라 한다. 바로 이 마음으로 인해서 안다고 해서 마음이라 한다. 단지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마음이라 하지, 누가 시켜서 일어나게 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다. 이래 되겠습니다. 다시 이제 하면은, 그래, 지금부터 하는 것, 지금까지 하는 것들은 이제 다 제가 이제 그래, 뭐, 추측하고 이해하고 동영상 본문 같은 들어서 이제 제가 이해하는 것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랄까, 그냥 엉터리일 수가 아주 많겠습니다. 이제 우리의 마음은 1초에 1200번 일어난다고 이제 교재에 나왔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는데, 근데 이제 1초 지날 동안에 이제 우리들은 이 마음을 한번 정도 알 수도 있고, 뭉뚱그려서 한번 정도 알 수도 있고, 또는 이게 이제 뭉뚱그려서 한 500개 정도를 이제 한 개로 알고, 또 나머지를 이제 또한 개로 알고, 이렇게 이제 두번알 수도 있고, 또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짜게 해서 이제 그래, 뭐, 1초에 한, 그래, 3개 정도의, 그래, 세 뭉트 무리의 마음을 그래, 한 개씩으로 알수 있고, 그래, 이 정도로밖에 우리들은 이제 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. 아, 자, 여기서 우리들이 아이고 참, 그래, 배우지 못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래, 이제 여기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. 그러나 이제 수행에서 지혜로운 분들께서는 이제 뭐 1초 동안에 아주 많은 마음들을 그래, 뭐랄까,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, 그래, 다시 말하자면, 그래, 다시 이제, 그래, 교재의 내용을 읽는다면, 그래, 대상을 안다고 해서 마음이라 한다. 그래, 이것으로 인해 안다고 해서 마음이라 한다. 그래, 단지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마음이다. 이래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